자,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량부터 보면요. 운동량은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기본적인 물리량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요. 움직이는 물체는요, 모두 운동량을 가집니다. 자, 운동량은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얘를 P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소문자 P입니다. 자, 지금 속도가 곱해졌으니까 당연히 벡터 물리량이겠죠. 자, 그래서 운동량은 벡터량이고, 당연히 운동 방향에 따라서 운동량의 방향도 달라질 겁니다. 자, 단위는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속도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컨드예요. 자, 그러면 이두 개가 단순하게 곱해져 있으니까, 운동량의 단위도 그냥 두개 곱하면 됩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면 되고요. 운동의 기본적인 양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물리량을 그대로 이렇게 단위를 복잡하게 놔둘까요? 네, 그냥 복잡하게 놔둡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그대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자, 운동량에 대해서 이제 느껴보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요, 속도가 일정하게 20km per hour로 달리고 있대요. 그러면은 경차랑 덤프트럭이 있는데, 경차는 보통 1톤 정도가 나갑니다. 덤프트럭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돼가지고 어떻나요? 속도가 일정할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량이 크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경차로 질량을 일정하게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요. 20km per hour 일 때랑 100km per hour 일때 누가 더 운동량이 클까요? 당연히 속도가 빠를 때 운동하는 정도가 크겠죠. 그래서 운동량 P는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량 P가 질량 M에 비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엔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요. 지금 나중에 배울 거지만, 충돌할 때, 이제 작용하는 물리량이에요. 자, 충돌 같은 걸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요. 물체가 이렇게 날아서 꽁 하고 부딪히죠. 자, 그럴 때요. 어떻게 하면 더 아플까? 내가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클까? 이거를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당연히요. 자, 시간이요. 만약에 이렇게 해 봅시다. 누가 날 때린다고 할 때, 1초 동안 힘을 가할 때 어때요? 5뉴턴 갖고 날 때리는 게 아플까요? 1000뉴턴 갖고 때리는 게 아플까요? 당연히 1000뉴턴이죠. 자, 충격량은 임펄스라고 해서 I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펄스 I는 뭐에 비례하나요? 힘에 비례하고요. 자, 만약에요. 10뉴턴의 힘을 가지고요. 한번 때릴 때랑 1000번 때릴 때랑 누가 더 아픈가요? 당연히 1000번 때릴 때가 아프죠. 자, 횟수로 치면요. 얘가 충격을 받는 시간 t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impulse i는 뭐에 비례하나요?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impulse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근데 힘은 벡터량이죠. 그래서 impulse도 벡터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요. 단위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힘의 단위 어떻게 되나요? 뉴튼이고요.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죠.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뉴튼 세컨드입니다. 자, 다르게 변환할까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튼 세컨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지금 운동량과 충격량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얘네들 간의 수학적인 해석을 한번 볼게요. 그냥 단순한 수학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 충돌에 가서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자, impulse i는요,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힘을 우리는 앞에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배웠나요? F는 ma라고 배웠죠. 자, 근데 여기에서 a에 대한 내용을요, 요런 식으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tt가 날아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질량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요.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델타 V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V final minus V initial이죠. 그래서
M이 어떻게 되나요? 분배 법칙으로 가면요. MV 파이널 되고 마이너스 MV 이니셜이 되죠. 그래서 델타 P랑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런 식은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임펄스 I는요. 델타 P랑 같대요. 자, 근데요. 그러면은 얘를 디테일하게 조금 써보면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물리의 목표는 뭐예요? 나중 운동량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파이널 값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값에다가 임펄스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임펄스가 얘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운동량을 증가시켜주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래서 요식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초점 질문 봅시다. 힘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었죠.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러한 식이 왜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하셔야 되고요. 초점 질문을 좀 추가할게요. 3번.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랑요. 과연 뉴튼 세컨드가 같은 단위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